진짜. 뭐 길 씨 요즘 카페 뭐 자주 가세요? 뭐 자주 가고 싶은데 못 가죠. 요즘 또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못 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분위기 싹 가능한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오미 전기 주전자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, 신혼부부 친구 선물을 해줬는데요. 일반 주전자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. 근데 네, 네, 네. 예뻐요. 예쁘지 않아요, 주전자? 일반 주전자랑 다를 건 없어요. 네. 네. 근데 화이트 디자인의 커피. 그러네요. 화이트 디자인. 이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내구성은 진짜 좋고 고장은 잘 안 나는데 또 가격이 어때? 저렴하죠. 착해요.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이중 침전 방지 장치 설계가 되어 있고. 저보다 잘해요. 아나운서보다 잘해요. 내부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또 고급지죠, 상당히. 자, 이건 어떠세요? 엄청 뜨겁게도 물 온도로 올린답니다. 아, 맞아요. 영국 제품을 사용하여. 네, 영국 제품을 사용해. 어쨌든 간 디자인 자체가 조금 젊은 층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그렇죠? 괜찮네요. 네. 이게 되게 우드에 잘 어울리네요. 이뻐서 너무 갖고 싶어요.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차 마시고 집에서 간단한 뭐 이런 커피나 차 즐기기에 좋은데 근데 뭐 해야 돼? 카페 분위기 내려면 집에 뭐가 있어야 커피 머신이 있어야 돼. 커피 머신이 있어야 돼요, 사실. 그래야지 우리가 또 에스프레소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넣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거기다가 뭐 라떼까지 뭐 할 수가 있는데 커피 머신 비싸잖아, 원래 한국에서 하면은. 그렇죠, 비싸죠. 근데 샤오미 커피 머신을 또 내버렸어. 괜찮을 것 같은데요, 작고. 그렇죠, 이거 네. 사주면은 쓸 거예요? 사주면 뭐 다 쓰겠죠. 네. 기뻐할 거예요? 뭐 좋아하겠죠, 앞에서는. 앞에서는. 네, 뜯어봐야 하니까. 이렇게 네. 진짜 사주면 야수다라 이런 거 사줄 줄 몰랐다, 야 열심히 한다, 그렇죠, 뭐 이렇게 그렇죠.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집에서 커피 마실 때 그냥 우리가 카누나 뭐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먹는 것보다 커피를 내려먹으면 좋은데 커피 머신이 되게 내구성 좋은데 싸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만들었어, 커피를 내렸어. 근데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. 위에다 예쁘게 해가지고 카페 가면 막 위에다 막 그림 그리고 니니니니니니니니 아니 뭐 여기 써 있다거나. 맞아 맞아. 라떼 아트 도구예요. 라떼 같은 거. 아트 도구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데 왜 자꾸 웃으시죠? 뭐가 웃긴 거죠? 집에서 해먹는다고 해가지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예쁘게 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라떼 아트 하려면 사실 어렵잖아요. 막 그거 보니까 저 안 해봤는데 막 이쑤시개로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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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요거는 어떻다? 똥손도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. 똥손이에요? 네. 좀 필요하겠네. 하나 사드릴게요. 아니에요. 가격이 되게 착하거든요.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고요. 핫초코 같은 거 해줄 때 이런 거 선물해서 위에다가 이제 해서 먹어라 하면 설탕 같은 거 뿌려주나? 아니면 뭐 그쵸 그쵸 가루, 흰색 가루 가루를? 초코 가루 같은 거 뿌려주고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촤르르르르 촤르르르 있어요. 우리 성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커피까지 준비가 됐어. 그러면 우리가 약간 뭐 같은 거 먹어야 돼? 디저트? 디저트 먹어야 돼요. 맞아요. 똑똑해. 역시 카페 좋아하는 친구, 이 친구가.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여자만 잘 알거든. 근데 집에서 뭐 와플 같은 거 해 먹어야 되는데 와플 집에서 못 만들어 먹고 거의 사 먹잖아. 이거는 만들 수가 있대. 근데 심지어 요리까지 가능하대요. 위에다가 뭐 토스트나 이런 것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베이컨 같은 거 베이컨도 구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솔직히 남자분들은 많이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이렇게 잘 차려서 드시는 분들 그렇게 드물지만 여자분들,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좀 꾸며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자친구 같은 분들한테 선물하시면은 좀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버전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. 설명 좀 영어로 좀 부탁드려요. 간단하게. 와플 메이커. 스테인리스. 스테인리스. 힙스터. 힙스터, 예. 와플 메이커. 오케이. 굿 아이디어. 여기까지 왔어요. 자, 이제 모든 걸 다 갖췄어. 근데 집에 분위기 엉망이야. 우리 저 피디님이 얘기하시는데 집에서 우리 커피 내려 먹는데 사진 찍으면 이쁜 분위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좀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지 않아요? 집에서 커피를 안 드시나 봐. 집에서 커피 잘 안 먹죠. 그쵸.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, 많이 드시겠지만. 그쵸 그쵸. 근데 이제 카페 가면은 꼭 우리 이런 거 있잖아. 벽에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약간 외국 노래 틀어놓고 약간 그런 힙한 감성을 하는 게 뭐예요? 바로
프로젝터인데. 프로젝터인데 요게 어떤 프로젝터다? 휴대용이다. 방이 다 조그만 탈 텐데. 그쵸. 착한 가격에 화질도 진짜 요즘 너무 좋다 그래요. 그러니까 나날이 과학이 발전하는 거겠죠. 분위기도 참 좋고. 우리 스타일이에요. 우리 힙하잖아요. 그쵸? 자,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한껏 분위기를 주면서 쓸 수 있고 심지어 위에도 붙일 수 있대요. 저거 보면 우리 저거 보니까. 그렇죠. 그렇게 위에도 붙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입니다. 아주 미니멀하고 깔끔해서 예쁘죠?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, 선물하면.